네,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국부터 좀 볼까요? 예. 금일 중국 증시도 사실 네. 국내 증시의 움직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도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셍 지수도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뭐 사실 상승세를 좀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헬스케어 같은 이제 고성장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재나 산업재 등 경기 민감 섹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냥 괜히 많이 올라서? 예, 뭐 일단은 좀 그렇게 보여지는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국내에도 네. 그랬었고, 그리고 섹터별로 뭔가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면, 약간 섹터의 이슈인가?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 조금씩 예, 내렸어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왔고, 물론 조금 더 빠진 섹터가 있습니다만,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움직임이 좀 오늘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사실 디폴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꾸준히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노이즈는 좀 다소 잠잠해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이 여전히 산발적으로 좀 악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국내 투자자분도 좀 알만한 회사긴 한데 천재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천재 리튬? 예, 천재 리튬이라는 회사도 11월에 대략 한 18.8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상환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언급이 좀 나왔었어요. 오늘 나온 건 아니고 한 2, 3일 정도 됐는데. 여기도 국영기업이에요 혹시? 국영기업은 아니죠.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아마 근데 중국 내 리튬 생산 MS 1위의 기업이라 네. 꽤나 이제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주가는 최근에 한 3일 동안 연달아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한 1528만 주 정도 자사주를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오너 일가에서 자사주 매도가 나오거나 하면 사실 좋지 않게 보는 편이 강한데 이거 팔아서 반대로 이거 팔아서 돈 갚았다. 네,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지만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여전히 좀 있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디폴트 우려가 있어서 초반에 이제 디폴트를 좀 냈던 융청석탄이라고 하는 기업도 일단은 만기를 한 9개월 연장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조금 디폴트에 대한 우려들은 네. 약간은 내려가곤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금일은 디폴트보다는 이제 몇몇 섹터에 대한 당국의 약간 규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중국 그게 당국이? 이제 좀 더, 예. 그게 좀 더 부각된 하루인데 금일 이제 아마 오늘 지금 언급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외에서 아마 중국의 전기차 3대장이라고 불리는 뭐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등이 지금 오늘도 안 좋아요? 오늘 좀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 8에서 한 10% 정도 빠지고 어제부터 있었는데 어제부터 조정을 주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게 사실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중국의 발개위에서 발전개발위원회라는 데인데 예. 여기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프로젝트 조사 통지를 밝히고 신에너지 차량 산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회사 조사한다는 예. 내용이네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지의 내용은 2015년 이래 확충한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력과 예. 기업들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력 운영 현황, 증설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포함하였고 지방 정부가 지역 내 자동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기실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 내용만 보면 뭐 이렇게 특이할 거는 없는데 이제 표면적인 조사의 이유는 시장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서 이제 업계 전반에 예. 과잉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이슈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도보다는 최근 시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빠른 상승, 이제 급등세가 있다 보니까 좀 버블이 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속도 조절 완화 네. 완급에 예. 나서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몇몇 기업들이 이런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이제 지방 정부나 이런 데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생산 안 한 기업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디폴트 우려가 나왔던 헝다 그룹에 예. 헝다 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투자를 하겠다,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대의 전기차도 생산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보조금은 먼저 주나 봐요.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영기업의 디폴트가 나는 부분들, 그거를 좀 방관하고 있는 부분도 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귀주모태주라고 이제 중국의 시가총액, 이제 금융주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귀주모태주가 7월 달에 뜬금없이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서 귀주모태주하고 귀주모태주가 이제 부패, 뇌물로 많이 쓰인다.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상승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고, 네. 그 이후에 대략 한 5% 당일날 하락을 하고, 최근에까지 이제 조정 국면을 보이다, 다시 이제 좀 증시가 개선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3일 광전총국에서도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들에 대해서도 또 약간의 규제 리스크가 나타났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면 우리나라 아프리카 TV 같은? 예,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예. 내용이었냐면, 호스트와 후원자,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아프리카 TV에 별풍선을 쏠 때, 그걸 후원하는 사람과 그걸 받는 이제 BJ인가요? 네. 이제 BJ라는 분들이 실명을 사용해야 된다. 별풍선 실명제? 예, 뭐 예를 들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이 네. 별풍선 쏘는 거 금지하겠다. 라는 식의 좀 언급이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뭐, 콰이서우라는 업체가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비리비리 같은 종목들, 중국의 유튜브로 불리는 종목들이 예.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저는 일종의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속도 조절의 의미도 좀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많이 주가가 오른다 싶으면 손 보는 게 요즘 중국 당국의 트렌드다. 뭐 사실은 그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투자하신 분들은 길게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예. 증시가 두 번의 큰 버블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굉장히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데 애를 먹었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7월 달에 급등 나오자마자 뭐 유동성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증시의 버블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막 연달아서 내놓은 경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증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섹터 부분 섹터별로 약간의 이런 강세들이 나타났을 때 좀 빠른 강세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게 증시 전반적인 이제 버블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나타나고 나면 당분간 좀 조정 국면을 겪는 경우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빠른 상승을 했던 중국 전기차 업체가 뭐 수급으로 이런 리스크 국면을 좀 뛰어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정 국면을 겪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은 그 당국이 중국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는 미연에 좀 방지해야 되겠다. 불 붙고 나면 우리 컨트롤 안 되더라 하는 경험을 아직 계속 기억하고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예. 좀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천시장에서도 특정 몇몇 종목이 굉장히 이제 저희는 모르는 종목입니다. 네. 작은 종목인데 막 우리도 작전주처럼 막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막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조사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상승을 좀 억눌렀던 경우들이 예.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아무래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종목들 중에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중국 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날이 올라가겠죠.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유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닥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0.2%, 그다음에 예. 프랑스는 한 마이너스 0.08, 유로 스톡스 50은 마이너스 0.13, 영국이 제일 많이 빠지는데 마이너스 예. 한 0.56 정도. 그래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뭐 사실 유럽 증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의 움직임에 지금은 가까운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닥스 지수가 뭐 제일 많이 오르긴 했는데 11월 내 월봉을 보시면 예. 14.82%로 주요국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그러면 사실 지금쯤이면 뭐 차익 실현 나와도 네. 뭐 크게 이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이제 차익 실현 오늘 국내 증시, 중국 증시 움직임 나오면서 특별한 악재가 있나? 라는 걸 굉장히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그런 움직임들이 딱히 보이진 않아서
그러면 사실 최근에 상승에 차익 실현 나오는 건 좀 당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목요일은 휴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요일은 절반만 오전장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추수감사죠. 아하, 네. 네. 그것 때문에 휴장을 하거든요. 네. 땡스기빙.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장 열리고 나면 다음 일은 또 휴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연쇄적으로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직도 뭐 절대 수준은 1만 명 이상 넘고 2만 명 이상 되는 데도 좀 있는데 예. 이제 대략 고점 대비 많게는 한 20에서 70% 정도까지 감소를 했어요. 독일이 가장 감소폭이 좀 적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감소는 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절대 수치는 1차 팬데믹 때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일이 가장 높은 사망자를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망자 수도 줄어들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번에 락다운 결정을 유럽에서 미뤘다면 확진자 수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요. 더 커졌다면 사망자 수 이제 지금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건 의료 시스템에 분명히 부하가 왔다라는 증거로 보셔도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초반에 뭐 1만 명, 2만 명 때 처음에는 그렇게 사망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뭐 4만 명, 막 5만 명 이렇게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망자가 비례적으로 쭉쭉 쫓아서 올라왔거든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확진자 추세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하들은 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만 그럼 저희가 이제 미국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사실 산발적으로 좀 일정 규모의 락다운들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 수가 지난 1차 팬데믹에 대략 한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제가 그래서 일일 확진자 비중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 17에서 20만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데 1차 팬데믹 때 대략 한 3만 명 정도였어요. 대략 지금 6배 증가했는데 사망자 수는 아직 그때에 비해 한 80% 수준. 그러니까 미국은 반대로 보면 아직까지는 의료 체계가 네. 여유, 아직은 여유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그래도 좀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일일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미국도 사실은 사망률이 끌려 올라가면서 의료 시스템의 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점 그 정도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저는 이게 뭐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임팩트를 미칠 거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최근에 뭐 치료제 이슈도 있고 백신 이슈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런 사태가 전망이 될 때 사실 규모 있는 락다운 결정을 내릴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제약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일들은 사실은 부양책의 규모가 더 증가해야 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요. 근데 두 번째는 필요한 부양책의 규모가 만약에 작으면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는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는다? 단기적으로 네. 시장이 조정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이제 아무래도 경기 회복 경로가 더 조금 더 불투명해지는 거죠. 불확실해지면 더 돈 그러니까 많이 풀 거다.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기대가 같이 올라오죠.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을 푸는 시점에서 생각보다 돈이 적게 풀릴 때 오히려 리스크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될 수도 있는 약간의 지금은 이제 중장기적인 이슈로 좀 변모한 게 아닌가. 그게 그 논리가 맞아 떨어지려면 ECB도 뭘 더 돈 풀 수단이 남아 있어야 그럼 저 카드 나오겠네? 라고 네. 생각하고 기대감을 오히려 키울 수 있을 텐데. 예, 아무래도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카드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예. 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또 최근에 ECB의 코멘트를 보면 완화세를 지속하겠다는 코멘트는 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중단한다면 예. 가계와 기업에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재정정책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된다고 좀 경고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ECB의 렌 이사라는 분이 현 ECB가 2% 물가 수준이 2%에 근접할 때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여기는 AIT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연준처럼 우리도 물가 수준이 약간 오버슈팅하는 거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코멘트가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네, 어제 하셨거든요. 유럽은 물가가 오를 것 같을 때는 그게 위로가 되는데 오히려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야, 우리가 너무 과열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거는 아예 좀 과열이나 되고 그런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시장에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될 것 같은데. 예, 22에서 예.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양적 완화 규모가 늘 거라는 건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아. 시장이 평균적으로 당연하다고 보고 만약에 더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2도 AIT 같은 거를 도입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아직 22는 도입 안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연준보다 더 급한 건 그렇긴 한데 여기라고 보이는데 연준 미국은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어 보이니까 그게 어 그래 안 그래도 그거 좀 궁금하고 불안했어 하는 게 시장의 반응일 텐데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 마치 뭐 며칠 굶어가지고 막 이럴 뿐이 나 너무 살찌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 고민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떤 카드든 있겠죠. 뭐 일단 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락다운이라는 뭐 당연히 건 동의할 시장 경제에 예. 반하는 조치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럼 락다운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른 부양책이 나오는 건 저는 상수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은 그런 분위기이고 미국 좀 볼까요? 예, 미국 증시는 일단은 나스닥 100은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0.08. 예, 좀 아슬아슬한데 예.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6, 뭐 S&P 500은 마이너스 0.17. 뭐 전일 S&P하고 다우존스는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동일하게 차익 실현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 이 길이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당연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번에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간 배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연방 총무청에 정권 이양을 해라라고 예. 지시한 부분. 뭐 아직까지 내가 졌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아, 정말 예. 선거 끝나고 났는데 승복하니까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상황을 얼마나 예. 참 답답합니까? 저도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네. 어쨌든 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것 같긴 하고요. 불확실성 줄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 에 이제 옐런 의장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다. 예.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옐런 의장 전 의장이 이제 재무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건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예.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따로 박자를 밟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정책 공조가 좀 균일하게 연결돼서 부드럽게 나올 확률이 그 부분은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부분에서 예.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옐런 의장이 어떤 분인지를 좀 찾아보면 이분이 이제 노동경제학자세요. 네. 그러니까 노동 이제 실업률과 뭐 임금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고용시장 안정화를 아마 되신다면 네. 최우선으로 삼고 아마 하실 뭐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도 고용에 대한 스탠스를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거 보고 통화 정책 할 거라고 그랬죠. 예, 사실은 예. 그거 보고 통화 정책 할 거라고 했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인 어떻게 보면 옐런 전 의장이 이제 재무장관에 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과거를 조금만 복기하자고 하면 연준이 완전 고용 실업률에 대해서 가이드를 바꾼 이유가 사실은 완전 고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금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인플레가 올라가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T를 하는데 이 고용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이 먼저 올라가는 걸 보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바꾼 거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완전 고용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임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이제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노동 수요가 더 줄어,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충분히 많아졌으니까 공급 대비 네.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임금이 못 올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고용 상태가 됐는데, 이제 경제에 참가하지 않았던 분들이 보고 네. 있다가,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것 같으니까. 아, 자꾸 나오니까. 이분들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안 줘도. 계속 뽑을 수 있고. 네, 계속 뽑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사실 옐런 의장이 네. 고압 경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과거 케이스를 살펴보면 경기 확장기 후반부에는 저소득층 분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취직이 되신 분들의 임금도 올라갔습니다. 경기 확장기의 후반부에. 예.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고압 경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고 바로 바로 뭔가 부양책을 끄면 안 되고 좀 더 이거를 더 길게 유지를 해줘야 이런 낙수 효과가 저소득층 분들한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희가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지금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와 이제 새로이 재무장관이 되는 옐런 의장의 스탠스는 사실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 기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오래 끌고 갈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서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시장에서는 좀 분명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게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뉴스는 뭐 금이 그 정도 특별하게 예. 예, 있진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그냥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으시잖아요. 최근에 뭐 환율도 계속 좀 원화 환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달러 네. 투자하시는 예. 분들 좀 고민되시고 그리고 뭐 빅테크 주변 위주로 많이 투자하셨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런 키 맞추기 장세,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키를 맞추는 장세가 사실 정확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나타날 개연성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냐라는 개인적인 비유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기업 본질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그게 소위 빅테크 기업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최근에 뭐 사실 이런 팬데믹 이후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네. 그리고 팬데믹을 겪을 때 막 성장률이 팍팍팍 떨어지고 둔화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럼에도 예. 불구하고 성장하는 자체적인 능력으로만 성장할 수 있는 소위 예.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뭐 단기간에 좀 퍼포먼스가 저조하더라도 비중을 상당히 유지하고 가는 게 전 당연히 옳다라고 보고 그럼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는 그러면 애프터 이제 키 맞추게 끝난 이후에는 이제 빅테크만 들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새로운 저희가 지금까지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에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섹터 거기서 성장이 만들어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새로운 성장이 만들어지는 섹터라는 게. 뭐 일단은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신재생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없거나 적었던 시장. 예,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못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못하는데 정부가 재정정책을 향후 쓸 거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소위 경기가 조금 개선되면 다시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산업에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굉장히 좀 미미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정정책을 쓰는 이유는 성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측면이잖아요. 일자리를 예. 만들어내야 되고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당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something new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투자가 지속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봐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성장이 점점 어렵고 희귀해지는 시대에 예, 맞습니다. 성장을 하는 기업의 프리미엄은 올라가는데 그럼 어떤 기업이 성장할 거냐를 찾아보면 혼자서도 잘 성장하는 예, 회사들 맞습니다. 아니면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가 뭔가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들어줘서 성장을 부추기는 곳에서 노는 플레이어들. 예, 맞습니다.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후자 쪽에는 하나는 그린테크 같은 것일 거 우리가 아는. 예, 맞습니다. 또 있을까요? 그린테크 말고? 뭐 일단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쪽이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 없었던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거 더 주목하자는 뜻인데.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알겠어요. 떠오르면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먹어요. 미래세대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